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연이랑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도중에 생리대 체험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.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날왜 예민한지, 사실 그건 해도 모를 것 같기는 해요. 우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생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. 생리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? 왜 일어나냐면 이게 뭐 난자가 뭐 파열되면서 배출을 해주는 거죠.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가 예민해지는 날, 건들면 안 되는 날이죠. 피가 나오는 날. 평균적으로 여자가 13살에서 50세까지 된다고. 생리대 착용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?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이렇게? 아, 기저귀 차듯이? 기저귀 차듯이 이렇게 탁 차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다음에 생리가 혹시 여자들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하는지? 아, 이거는 알죠. 일주일에서 2주 정도. 한 아! 3일에서 5일 정도. 그렇게 짧게 한다고? 그치, 길면 일주일. 뭐 뭐야, 어떤 년이야? 뭘 어떤 년이야, 어떤 년이 2주나 했어? 영원히. 이거 진짜 많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건데, 소형, 중형, 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, 이 소형, 중형, 대형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? 나는 기준이야? 크기. 어떨 때 소형을 끼고 어떨 때는 대형을 착용을 하는지. 몸이 큰 사람이 대형, 작은 사람이 소형 아니에요? 잘못 알고 있는 남자들의 생리의 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. 양이 적은 날은 소형, 양이 많은 날은 대형. 대형이라고 표현을 하지, 그러면? 크기가. 더 많은 양을 받아야 되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지, 아. 생리대. 기철이가 나가서 생리대를 사가지고 왔어요. 여보가 대형으로 사오라 그랬잖아. 남자고 좀, 내게 좀 크니까. 대형으로 사온 줄 알았지. 그치, 이틀, 3일째 되는 날 양이 되게 많아지는데, 그날에 한번 체험을. 그날의 체험을 원하는. 오늘 근데 저는 생리대를 사면서 한 가지 알게 됐던 게, 좀 할인 상품이었는데도 한 8,000원 하더라고요. 한 달에 거의 한 10,000원꼴 나가는 거네. 내가 생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. 임신이 연속으로 돼서 생리한 지 벌써 2년이 돼가지고. 잘 모르겠어. 여자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길래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한번 뜯어보세요.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지.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끈적이가 있죠? 여기를 팬티에 붙이고, 뒤로 많이 세니까 뒷부분이 약간 넓게 나왔어요.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딱 고정이 되는 거죠. 이걸 팬티 옆에다가 붙여요. 저는 팬티 고정을 못할 것 같은데. 저는 원래 보통 통기성이 편한 좀 널널한 사각 팬티를 입는데, 딱 달라붙는 달라붙는 거. 사각 팬티로 이따가 바꿔서 입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제대로 체험을 하려면 이 생리를 했을 때 여자들은 이것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피도 막 묻어 있고 굴이라고 하는데 막 엄청난 건더기들도 막 있고 그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좀 붓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잠깐만, 이거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? 아니 원래 이제 둘째 셋째 날 되면은 양이 이렇게 딱, 자 한번 들어보세요. 약간 무게감이 생겼나요? 네. 요거를 차고 오늘 하루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. 잠깐만, 이거 너무 차가워. 이렇게 하는 거라고? 괜찮아? 어? 첫 착용해보니까 어때? 5대 그 어렸을 때 태권도 하면은 호구라 그러지. 이제 여기 다치지 말라고 여기 끼는 거 해놓는 있거든. 거? 그거를 안쪽에다 좀 끼워놓는 느낌 비슷한다고 해야 되나? 다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벌어지는데? 왜? 싸셨어요?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오므려지는데, 이렇게 벌려지는데 계속. 표정은 왜 그렇게 아직. 왜 모델 표정 짓는 거야? 그 저희가 찍고 있던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. 날라갔어? 날라갔다고? 마무리 영상 찍재매. 마무리 영상 찍재매. 미안해. 없어. 영상 다시 해야 돼. 어떻게 날렸는데? 그러면 나 머리 자른 거랑. 다 날라갔어. 그 앞에 이제 생리대 착용하는 것까지. 여보가 이제 생리대를 차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게다 날라갔어. 다시 찍어야 돼. 근데 이거 그럼 영상 찍는 이유는 뭐야? 다시 찍자고. 안 해. 재도전. 그게 왜 날라가? 여보, 내가 그래서 여보가 막 차갑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따뜻한 물도 준비했어. 다시 합시다. 흡수, 흡수. 흡수, 흡수. 오케이. 이 느낌. 아리 기철이 생리가 세가지고 바지 갈아입었어요. 건우도 기저귀 찼네. 아빠도 기저귀 찼는데.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뭐 하는 거? 예민해.
예민해? 예민해. 건들지 마. 언니 너도 아빠 건들지 마. 다리 못 오므려? 이거 세지 않겠지? 안 산세. 기저귀 같은 거잖아. 오줌 싸기 귀찮아서 그냥 싼 적 있어? 아, 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너 한번 해봐. 너 할 수 있겠어? 아니, 흡수력이 맨날 좋다고 강조를 하잖아, 광고에서. 너랑 할 수 있겠어? 네. 여보, 헛소리를 했으니까. 생리통 체험. 생리통. 생리통이 보통 이렇게 배를 아프게 막 이렇게 하잖아.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등에도 온다. 허리에도. 그리고 두통도 와. 아, 근데 생리하는 사람 치고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자기도 신났으면서. 이게 좀 안 힘들지? 아, 건우 혼자 노는 거? 근데 아직도 큰 애들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해. 진짜 큰 애들 있죠? 막 5살 이런 애들. 근데 공을 다 빼고 있네, 건우가. 여보는 괜찮아? 두 번째라고 좀 잘하네. 첫날 때는 영상에 내가 계속 여기만 잡고 있었어. 카타구니 긁고. 아니, 오늘은 좀 많이 긁지도 않은 것 같고. 키즈 카페에서 책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. 설정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설정 아닙니다. 아,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? 아, 어딜 또 만지시는 거예요, 지금? 그리고 그 막 짜증내는 그 예민한 막 그런 거 있었는데. 오늘은 좀 그래도 이틀째라고 좀 많이 잘 버티는 것 같아. 그리고. 고맙습니다. 우와. 아, 이런 게 왜 있는지 알겠다. 여보, 그거 알아? 뭐? 생리통은 되게 자주 와. 한 번 아프고 끝이 아니야. 와, 카메라 돌아가고 있다고 진짜 화 안 내고 잘 잡는다. 웃으면서. 못 놀아주고 있어. 왜? 생리통이 너무 심해. 진짜 생리통 심하게 만들어줘. 피가 이제 축축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시원해. 다음에 또 만나요. 끝났다. 그만 가고 싶어. 한심이 안 돼. 뒤꿈치를 들라고 건우야. 자,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. 그럼 나 이제 지금 풀어도 되는 거지? 아, 근데 풀으니까 확실히 시원하지. 야, 땀을 엄청 흘리고 에어컨을 이렇게 딱 쐬는 느낌이야. 체험을 통해서 여보가 생리할 때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? 사실 불편함 정도? 내가 사실 막 이걸 찾다 그래서 여자들처럼 막 배가 실제로 아파가지고 막 예민하거나 막 내가 줬던 생리통은 부족했어? 그건 그냥 아팠고 평생 앞으로는 다신 안 해볼 경험을 한 것 같고 이제 안 하겠지. 난 또 이제 시작할 텐데. 오늘 생리 체험했잖아. 뭐 다음번에 반대로 한 남자 건 뭐가 있어? 진짜 사나이 같은.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생리할 때 막 예민하게 굴면 다 받아주는 거야? 말했지만 난 예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. 모르겠어요? 그리고 예민한 부분은 서로 풀어나가야 될 그거 같아. 아, 이것도 허락해주면은 끔찍해. 아, 근데 사실 좀 아쉽지 않아? 우리 지난번에 게 훨씬 좀 잘 나왔던 것 같아. 오늘 약간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니까 막 리액션도 잘 안 나오고 좀, 아, 좀 적응을 한 것 같더라고. 저번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. 막 짜증 막 인상 막 이렇게 쓰고 있고 때리니까 막 진짜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때려 죽일 듯이. 그래도 우리는 주작 없는 솔직한 방송이니까. 네, 자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마이크야? 네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